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6년 동안 나치의 군홧발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독일을 아주 증오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사람한테 보면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독일을 뭐 2차 대전 때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런 이유를 증오하지 않아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영국에 대한 감정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땡 솔로몬당에서 강의한 교수 한 분은 독일을 이야기할 때는 알르망 그러면서 정식 그 나라 이름을 부르는데, 영국을 이야기할 때는 일 브리타닉, 영어로 말하면 브리티시 아일랜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좀 깔볼 때 그 외국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국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유명한 그랑제걸 시앙스포의 교수 한 분을 제가 알았는데, 그 교수의 고향이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영토 분쟁을 할 때 한때는 독일 땅이 됐다가 한때는 프랑스 땅이 되고 그런 그 지역인데, 2차 대전 때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자기 집에 독일군 지부가 설치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본체는 독일군이 쓰고 별채를 자기 가족이 살았는데, 6년 동안 서로 친해져 갖고 독일군 장교나 군인들하고 자기 가족하고 친해져 갖고 2차 대전이 끝나고도 서로 왕래하고 그런답니다. 이거 제 그 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침략군이 자기 집에 와서 이 본체에 머물렀으면 증오가 남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도 프랑스의 지성이거든요. 근데 그 교수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역사적으로 프랑스하고 독일은 원체만이 싸움질을 했다는 겁니다. 툭 하면 싸웠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그래갖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4전 2승 2패, 그러니까 무승부라는 겁니다. 무승부. 근데 영국하고는 역사적으로 싸워갖고 프랑스가 이긴 적이 없대요. 완승한 적이 없고 완패했답니다. 자, 우선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뭐 나폴레옹이 유럽을 싹 휩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독일이 없었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있었는데 다 나폴레옹 군대에 말바꿈에 짓밟혔죠. 근데 불과 한 70년 후에 비스마르크가 이 독일을 통일하면서 보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70년에. 근데 그 전쟁에서 저 사진에 있는 자기가 나폴레옹 후예라고 폼 빡 잡은 나폴레옹 3세가 이 신생 프로시아 군대한테 포로가 됐어요. 저 사진은 포로가 돼갖고 비스마르크 옆에 앉아있는 나폴레옹 3세입니다. 체면 싹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나폴레옹 때 1승, 보불 전쟁 때 1패,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때는 처절한 참호전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총사령관이 블랑스의 포시 장군이었습니다. 포시 장군이 1918년 11월에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으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대전 때 이제 프랑스가 패배했죠. 근데 영국과의 전쟁은요, 뭐, 100년 전쟁서부터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까지 프랑스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민지 쟁탈전을 보면 노른자인은 다 영국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 갖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뭐 벨기에, 독일이 나눠 갖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갖고 온 트라팔가 해전에서도 이제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에 녹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재기하려고 그럴 때 딱 워털루에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부대하고 붙어갖고 나폴레옹이 결국은 참패하고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서 영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행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철저히 이제 그 이 영국한테는 당했는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독일하고 프랑스의 전쟁이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보불전쟁 때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략한 목적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독일이 한 39개 정도의 조그만 연방으로 나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방의 맹주가 오스트리아였습니다. 프로이센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이센은 북쪽에 진짜 촌이 거칠고 이렇게 이 기후도 안 좋은 나라였는데, 이제 군사적으로는 강해졌죠. 그리고 여러분, 나폴레옹 전쟁 때 유럽의 중심이 오스트리아 빈 아닙니까? 그래갖고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나폴레옹도 그 이혼하고 합스부르크 왕가 공주하고 재혼할 정도로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강국이고 맹주였기 때문에, 비스마르크가 보기에는 저 오스트리아를 처치하려면 독일이 통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66년에 보오전쟁,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을 하죠. 거기서 이제 신흥강국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작살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통일을 완수하려면 옆에 있는 유럽의 강국 프랑스하고 한판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독일 연방의 남쪽 알자스, 로렌 이런 지방을 프랑스가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고 1870년에 이제 스당 전투에서 붙어가지고 1871년 독일 통일을 했는데, 참 13만 명의 프랑스군이 20만 명의 프로이센하고 붙어가지고 항복을 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 포로가 된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빡세게 싸우지는 않은 거예요. 13만 명에서 항복하려면 반쯤 싸우고 이 나서 항복해야 되는데, 초전에는 빵빵 붙어보다 힘이 딸리고 포위당하니까 그냥 항복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랑스하고 독일 간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상의 전쟁이 역사적으로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1차 대전도 처절한 참호전을 했잖아요. 이렇게 전선이 고착돼요. 그러니까 프랑스군하고 독일군, 영국군이 엄청난 사상자는 냈지만, 그거는 군인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프랑스 영토를 침범했고 민간인한테 피해를 준다더니, 프랑스군이 독일 들어가서 무슨 뭐 노략질하고 그런 사실이 없고, 전선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국민 감정이 그렇게 나빠질 커다란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인데, 2차 대전도 뭐 몇 년 오래 끌었잖아요. 폴란드 침공하고 뭐 동부전선에서 소련하고 싸우고 노르만디 싸우는데, 실제로 독일 나치하고 프랑스가로 실제로 초전에서 한 건 6주밖에 안 됩니다. 6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지노선, 철벽의 마지노선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당시 이제 탱크도 독일군보다 많았어요. 숫자가. 대포도 많고, 철벽의 마지노선이라고 안심 팍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데리안 장군, 아주 기갑전의 명수 구데리안 장군이, 프랑스는 이 탱크는 보병을 엄호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병이 전진하고 옆에 탱크가 도와줬어요. 근데 구데리안 장군이 기갑전의 개념은 아니다, 탱크는 탱크끼리 움직이자, 그리고 기갑사단을 맹기라고 이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 이게 취약한 아르덴군을 팍 뚫어갖고 이 마지노선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독일 기갑군단이. 근데 이 마지노선이 방해하는 철벽이지만, 뒤에서 딱 공급로를, 보급로를 끊어보니까 고스란히 프랑스 주력이 독일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6주 만에 파리를 딱 함락하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프랑스가 이 파리를 방어하려면 시가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가전. 시가전하면 무슨 일 벌이죠? 독일군이 대포를 쏠 거 아닙니까? 폭격을 하고. 그럼 뭐 에펠탑이 개선미가 파괴되니까 프랑스가 야야야 항복할래, 항복, 파리를 파괴하기 싫다 그러면서 차라리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6주 만에 독일한테 항복을 해버리죠. 개전 초기에 이렇게 파리를 파괴하기 싫어서 프랑스가 항복을 했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하고 다시 파리를 접근하니까 히틀러가 파리를 완전히 파괴하라고 파리 주둔군 사령관인 콜티츠 장군한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에펠탑 아래, 노트르담 사원 아래, 뭐 이 세느강 다리에 다 폭탄을 설치해놨어요. 그때 히틀러의 지시를 저 독일군 콜티츠 장군이 따랐으면은 지금 파리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장군, 독일군 장군들은요, 히틀러를 속으로 멸시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권력을 잡으니까 따르긴 따르지만 히틀러의 명령이 마음속으로 따르지 않았고, 근데 콜티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파리를 파괴하면 이건 역사의 인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히틀러 약간 정신 나갔거든요. 그런데 히틀러의 명령을 안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파리가 이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이 6주 만에 항복해갖고 꽁삐인 내에서 이제 프랑스군이 항복하는데, 참 독일하고 또 프랑스가 재밌는데, 저 장소가 1차 대전 때 독일이 항복했던 장소예요. 거기서 다시 몇십 년 후에 이제 독일이 프랑스의 항복을 받아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우리가 잘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꽁삐인데서 독일한테 항복을 해서 프랑스가 둘로 잘라집니다. 우리는 프랑스 하면 드골 장군만 아는데, 초기에 드골 장군은 투스타였습니다. 별 두 개인데 그냥 자기 훈련 단신 영국으로 가서 BBC 방송 앞에서 자유 프랑스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또 다른 이 프랑스 지도부가 있는데, 이건 BC 프랑스라고 그랬고, 여기에 빼땅 원수가 나타납니다. 빼땅 원수는 1차 대전 베르덴 전투의 전쟁 영웅이고 프랑스 국민의 영웅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고 당시 원수였는데,
애땅이 저기 보면 히틀러하고 협상을 해요. 히틀러하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갖고 어떻게 그 협상을 하냐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프랑스 북쪽은 존도 아쿠파이션 그래갖고 독일군이 직접 점령을 하고 푸른색으로 돼 있는 프랑스 남쪽은 이 빼땅이 그 이 지휘하는 BC 정부가 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BC 정부는 친독 그 정부인데 친독 괴뢰 정부인데 초기 단계는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드골 장군을 신임 안 하고 오히려 빼땅 원수하고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갖고 BC 정부에 미국 대사관이 있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드골 대통령 그나마 이 처음부터 밀어준 사람은 영국이 처치수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관계를 보면 역사를 관계하면 우리가 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독일군의 전쟁 범죄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독일의 협력한 뭐 BC 정부의 부역자들 이런 사람 색출하느라고 프랑스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이쪽에 러시아, 소련하고 싸우고 이쪽에 영국, 프랑스, 미국하고 싸우는데 이 두 개 전쟁 양상을 보면 전혀 다른 전쟁이에요. 저거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아닙니까? 저건 철저히 시가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시민을 속인 안 시켜요. 소비에트가.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독일이 포위당했고 항복을 했는데 저 사진 보면 항복한 독일군인데 얼마나 독일하고 소련 간의 전쟁을 비참하고 참혹했냐면 저 소련의 포로로 끌려간 20만 명 독일군 중에서 전후에 살아 돌아온 독일군은 만 명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잡아도 만 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련군의 포로가 되면 수명이 포로됐다 그러면 한 명밖에 전후에 살아서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머나먼 달이라고 이제 저런 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영국군 미국 공수부대가 화란에 이렇게 투입됐다가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국군이나 미군이 독일군한테 항복하죠. 근데 재밌는 건요, 독일군에 항복한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이나 또는 영국군에 항복한 독일군이 전후의 생환율을 보면 95%가 넘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 영화에 보시면 이제 미국, 영국군 만약 공수부대원들이 막 이 부상을 당하는데 이 철수하거든요. 철수할 때 독일군 군의관이 부상당한 영국군이나 미군 포로를 치료해 줍니다. 근데 불문율이 있었던 게 똑같이 독일군이 부상당하면 이렇게 들어갔다 미군이나 영국군 군의관이 치료해 줬대요. 하등이 유럽에서 전쟁을 많이 하니까 자기들끼리 나라의 사람들의 언제 전쟁의 룰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프랑스와 독일은 러브 앤 헤이츠, 뭐 그냥 이 하도 가까이 있으면서 싸움 많이 했기 때문에 뭐서 좋아했다 막 증오했다 그러고 암묵적인 전쟁의 룰을 지키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한마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이제 일본에 많이 징용 끌려가지 않습니까? 2차 대전도 똑같이 프랑스 젊은이들이 독일의 군수공장에 끌려갔나 봅니다. 뭐 통계에는 뭐 64만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100만이 넘는다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파리에서 지역할 때 거의 끌려갔다 군수공장 끌려갔다 온 그 프랑스 할아버지를 만나갖고, 야 너 당신 젊었을 때 독일 군수공장에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을 거라 얘기하니까 그 프랑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웃으면서 빠디뚜, 불어로 빠디뚜 뭐니 영어로 네버, 자기 전혀 고생 안 했던 겁니다. 이 독일 군수공장에서 자기 이 평생이 so beautiful한 시기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독일 군수공장에 가니까 독일의 젊은 사람은 총 들고 다 전쟁터로 싸우라나 하고 독일 군수공장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동북아 역사 보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세 나라 사이에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북아에서는 이 아픈 역사를 치유를 못하고 있죠.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잘 치유했는데 왜 그런가를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이유도 있지만 철저히 독일이 사과했어요. 역사를 반성하고 사과하고 두 나라 젊은이 사이에 교류를 많이 하면서 상호 이해를 하고 경제협력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도 빨아십시오. 감사합니다.